여러분들 그 패션 아주 참 대단하다. 우리 장래가 맑다. 하늘이 곧 맑아질 거다. 저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감사드리고 제가 하여튼 아주 큰 그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느끼는 거는 저 한국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한국 정부의 그 공무원이었다 이런 것도 자부심을 느끼는데 최근에 들어서 뭐 제가 몇 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약간 자괴심을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환경 문제 가면 우리가 그렇게 선진국이 아니다. 수천 개 도시 중에서 최악의 미세먼지 최악의 도시 100개를 뽑았는데 44개가 한국의 도시에서 있다. 그래서 여러분께 좀 아주 과감하게 발상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를 갖는 이런 안을 좀 도출해 주십시오. 국민정책참여단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이 나오고 국민 전체가 합심해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이런 때가 빨리 오길 바랍니다. 이 권역별 토론회가 이 첫발 디딘 거나 마찬가지고요. 미세먼지를 완전히 극복하기까지는 앞으로 그리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여튼 사명감을 가지시고 내가 그때 있었다라는 그런 그 자부심을 갖고 이리 여러분 후손들한테 말씀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여튼 가까이 긴밀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세먼지 많으면 밖에 활동 하기도 나쁘고 건강상에도 나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진작 추진됐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지만은 지금 열심히 해야죠. 노력을 해야죠. 내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나 제 최소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려고 합니다. 제 주변 지인 가족 다 포함해서 많이 홍보하고 이런 걸 좀 예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관심을 가졌지만 그때는 투덜거림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챙겨 정보를 좀 챙겨보게 되고 투덜거리기보다는 불만보다는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우리 애들한테 조금이라도 나은 우리나라를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있어요.